재팬반 겨울특강은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겨울특강은 2023년 1월 2일부터 2월 24일까지 진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특강 차이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전년도 특강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4주 정도밖에 진행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방학도 길고 하니까 8주 예상으로 조금 더 긴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는 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입시다 보니까 예비 입시반 학생들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2 친구들도 참여를 하면 더 좋은 거고 일단은 대상은 예비 입시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수강할 수 있나요? 일단은 어느 정도 베이스는 좀 깔려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들어도 상관없지만 학생이 조금 그 부분에서 못 따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되도록 빨리 학원에 등록을 해서 그 부분 베이스를 맞춰두고 특강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입이 목표인데 대학생이나 재수생도 들어도 되나요? 그럼요. 편입도 기본적으로는 포트폴리오의 고퀄리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편입생도 그렇고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재수생은 가장 중요한 시기죠. 네. 그래서 빨리 자기가 재수를 결정했다고 하면 미리미리 겨울방학 특강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강을 꼭 들어야 할 메리트가 있나요? 함께 이제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건데 아무래도 혼자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이다 보면 그림이 늘어지기도 하고 스케줄적으로 이제 한 장 한 장 쌓이는 퀄리티가 높아지는 반면 장수가 적어지거든요. 그래도 특강을 같이 하면 함께 수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가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더 빨리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강을 지내면서 더 많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름 특강과 겨울 특강은 어떻게 다른가요? 여름 특강 같은 경우는 입시생들이 이제 여름 특강이 끝나고 나서 바로 입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정신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겨울 특강을 통해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그림을 내고 여름 특강은 입시 정말 이제 막바지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여름 특강보다는 현재 예비 입시반 같은 경우는 겨울 특강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게 훨씬 학생들도 마음 편히 지금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여름방학 특강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조금 더 빠른 실력을 가지고 더 좋은 퀄리티를 내야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열심히 하는 게 좋긴 한데 겨울방학 특강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받아주는 게 자기 앞으로의 자기 그림이 포트폴리오가 이만큼 쌓여 있구나를 조금 더 확인하고 갈 수 있는 시기라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강 하루 수업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특강은 본강 전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일마다 조금씩 수업이 다르긴 한데 누드 크로키 같은 경우는 3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야외 크로키라든지 전시회 이거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시간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혹시 이론 수업도 있나요? 이론 수업을 하죠. 이론이 먼저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실기가 들어가는 건데 학생들이 실기를 바로 들어갔을 때와 이론을 정확히 알고 들어갔을 때 뼈의 토대가 먼저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론 다음에 실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그림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업 전에 다들 모이면 이론 수업 들어가고 그 후에 실기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화구와 재료는 직접 준비해야 하나요? 일단 특강을 진행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수채화까지는 어느 정도 만질 수 있어야 돼서 수채화 외에 들어가는 화구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일 파스텔이라든지 파스텔 그리고 그 외 재료들은 뭐 간단히 사용하는 거라서 그건 제 걸로 네, 사용하고 있어서 굳이 안 사오셔도 됩니다. 있으면 더 좋고요. 방학 동안 일본어 성적도 끌어올려야 할 텐데 공부와 그림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둬야 하나요? 아무래도 일본어도 중요하죠. 입시에서의 가장 큰 요건이 일본어 자격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애니버스 재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 11월과 12월에 있는 EJU하고 JLPT 시험을 먼저 보고 그걸 합격해 놓은 다음에 조금 더 편안하게 특강을 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고3 때 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일본어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특강도 주 3회로 해서 일본어하고 특강하고 같이 방학 기간 동안 보강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그래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판례를 봤을 때 그림을 조금 더 잘 그렸던 친구들이 학교에 합격률이 더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림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만의 스타일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이를 위한 애니벅스만의 커리큘럼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들 그리고 내가 그려보고 싶은 그림들 그려가면서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본강 수업 시간에는 크로키 수업도 있고 또 자기 캐릭터 만들기 수업도 있고 또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수업들을 통해서 또 아이디어도 얻고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강 때도 조금 더 대중화된 그림들을 좀 그려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그림체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연구할 수 있는 거고 또 자기 자신을 좀 찾아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8주라는 긴 시간에 겨울 특강이 있는데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입시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니벅스 재팬 양정이었습니다. 삐삐삐 꺼준다 그랬는데 삐삐삐 아까부터 계속 나왔어. 부장님이 덜 무서웠어. 눈에 힘을 아니 못 해먹겠네. 일본에는 말로 해요. 빡꼬시마스. 빡꼬시마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자동 판매기 그게 이게 음료가 나오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게 나왔는데 옛날에 아무도 없는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게 나와서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고. 그걸 없앴어요. 그거 인사부터 3년 가르쳤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스미마셍, 찌레이시마스, 고치소마데시타, 이타다키마스, 오야스미나사이 그런 인사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버스 탈 때도 이렇게 이제 학교 버스 같은 경우는 훈니쯔와 이러면서 오야고자이마스 이렇게 인사하고 타고 내릴 때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인사하고 내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몸에 배어있는 자전거 이게 따랑따랑 이것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일본 가서 보면 클락션도 잘 안 눌러요. 일본 애들은 그리고 길에서 이어폰 잘 안 듣거든요.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니까 내가 귀를 못 들으므로 인해서 한쪽은 듣고 엄청 지트해. 전철에서 거의 잘 안 들어요. 심장에 뭘 단 사람이 그 전자파 때문에 그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철역이 멈추는 순간 이제 보내는 거죠. 문자 다 보내고 지금은 돼. 지금은 아 지금은 네. 아 그때 처음 가시는 거. 네네. 알면 알수록 좀 신기한 나라예요. 한국하고 완전 다르고. 수박 나무 되는 거.